요키치 슈퍼맨을 보면서 문득 느낀 점. 신장 대비 윙스팬이 10cm 더 길다. NBA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장보다 10cm 정도 길면 평균, 그 이상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나무 위키에 써있다. 윙스팬이 길다? 농구에서 유리하다. 팔이 길면 슈타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. 또는 머리 뒤쪽에서 슛 가능. 찍히기가 쉽지 않다. 이걸 흔히들 투석기라고 하는데 슬램덕후 정범균님이 이렇게 쏘신다. 분명히 투석기거든요. 투석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평소 뒤에서 슛이 날아갑니다. 키가 작으니까. 그래서 블록을 잘 피하죠.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. 레리버드보다 더 뒤에서 쏩니다. 어쨌거나 투석기를 본인 걸로 익히신 듯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투석기로 혹시 딥3도 가능하시냐는 거다. 투석기스러운 슈퍼미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. 잘 넣으면 장땡. 다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범균 형님의 윙스팬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투석기도 체형과 팔 길이에 따라 긴 쪽이 더 유리하게 쏠 수 있다고 본다. 윙스팬이 신장 대비 같거나 짧으면 약간 이런 느낌 같고, 윙스팬이 신장 대비 길면 꽤 과장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. 투석기라고 다 같은 투석기는 아니라는 말이다. 요키치도 앞에 수비수가 바짝 붙을 시에는 평소보다 더 머리 뒤에서 쏜다. 헬스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도가 3두 운동 수준이다. 사람의 체형과 슛 능력에 따라 투석기스럽게 쏴도 잘 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요키치처럼 본인이 투석기스러운 슈퍼미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쏘고 넣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 대부분 투석기 슈퍼미을 고치라는 이유가 슛 비거리, 골 결정력, 퍼포먼스 이런 점들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. 어쨌든 요키치가 무서운 게 뭐냐면 노비츠키처럼 원래그 페이더웨이 슛까지 잘 쏜다는 점이다.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원래그 슛의 장점은 타이밍이 빠르다. 신장 큰 놈이 투석기로 원래그 스텝백까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녀석이다. 여기에 패스와 드리블은 가드보다 뛰어나니 그는 대체 혼자 어떤 농구를 하고 있는 건가? 결론, 투석기 폼은 동네 농구에서나 문제라고 하지 NBA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여러분들은 투석기스런 슈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